일단 1일 게스트 에디터 모델 정호연입니다. 제 파자마 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 언니예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뭐지? 자, 요 상태인데 줄 좀 나와. 자, 이제 저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쇼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형 메이크업을 수정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시죠! 짠! 여기가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곳인데요. 자,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실게요. 자, 가자. 감사합니다. 얼굴 조심해야 돼. 안 네. 나갑니다. 네.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저는 주로 쇼를 시작하기 전에 춤을 춥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진정선 씨라고 안녕하세요. 동네 바보 친구거든요. 네, 띠리리리리. 어,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코스모폴리탄. 어머! 코스모폴리탄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1일 게스트 에디터입니다. 어머! 괜찮으시겠어요? 코스모폴리탄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Walking in the rain, it was getting cold. Walking to your side.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야경? 이곳은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네, 코스모폴리탄의 1일 게스트 에디터 호연이가 전하는 스티브 요니 선생님의 인터뷰!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니 선생님, 여기 이렇게 예쁜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되게 상반된 매력을 가진 화이트와 꽃과 함께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쇼를 첫 번째 하는 거래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고 리얼 서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스페셜한 장소예요. 정호연의 핫한 패션위크 소식 전달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재밌으셨다고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네요. 이렇게 좀 정신없이 진행된 와중에도 계속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되는 패션위크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거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안녕! 간다 퇴근!